인간이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는 대신에 뭘 줘? 무한 책임을 줘버려. 그럼 무한 책임을 왜 인간에게 주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무한 책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실수한 게 그 불교가 인도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나라는 것은, 아라는 것은 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아라 그러죠? 무아. 궁극적으로 내가 없다. 불교에서는 그러죠? 어,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데 벌써 여기에 무라는 것은 상대적 무입니까? 절대적 무입니까? 무가 상대적 무야? 절대적 무야? 왜냐하면 무가 있으면 유가 있게 돼 있어. 이거는 상대적이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무는 소용이 없어요. 해석가는 무아를 해서 터득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반에 도착한다. 열반에 도착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허구야. 그래서 이 불교 사상을 미국 애들이 서양사람 잘 모르고 지금 뭐 그냥 수도 하나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21세기야. 이제 신인이 와서 가르쳐주면은 그걸 들어야 돼. 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요. 금불은 뭐를 못 이겨요? 응? 뭐를 못 이겨요? 화로를, 로를 못 이기죠? 응? 목불은 뭘 못 이겨요? 목불은 뭘 못 이긴다고 그랬지? 물 속에 불을 못 이기겠죠? 불을 못 이긴다. 물을 못 이긴 게 아니다 말이야. 알았죠? 목불은, 목불은 수가 아니라 화. 그러면은 또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뭘 못 이겨? 이 불은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못 이기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겠죠?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이거를 못 이기니까 다 상대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에 걸려들어. 천국에 가겠다면 지옥이 있고 상대적이죠? 어, 그러니까 공도, 공이 있으면, 아니 공이 있으면 이것도 절대적인가? 색적시공, 공이 적정 절대적입니까? 아니야. 응? 공이 뭐? 공이 있으면 아니 뭐가 있겠어요? 응? 아니 비어 있으면 꽉 찰 수도 있지. 어,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적인 세계. 그래서 나도 절대 가치가 있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나라는 건 무하다. 이거는 마음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일 뿐이지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야. 그래서 이 영혼과 이 영혼을 섞을 수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죽어서 몸을 변장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도 자기가 지은 것을 바꿀 수가 있나? 끝없이 무한 책임을 인간에게 주는 대신에 무한 자유를 준 거야. 근데 무한 자유는 주지 못했죠?
여러분이 갑자기 팍 변신할 수가 있나? 그건 무한자유야. 알겠죠? 그 1%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자유는 무한자유를 줬는데 마음속으로는 무한자유인데 육체적으로는 유한자유야. 이제 알겠죠? 어, 육체적으로는 내가 어머니가 돼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밥을 해줘야 돼. 아, 이게 자유가 없는 거야. 아, 나는 또 아버지가 있네. 맞아, 맞아. 퇴근길에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가야 돼. 아, 또 내 아기가 있네. 이게 뭐예요? 얽혀 있어, 안 있어? 몸은 유한 자유야. 마음은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뭐 마음속으로는 뭐 여기 뭐 프랑스도 가고 뭐 독일도 가고 다 갈 수 있으나 몸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있는데 이 체는 체는 육체죠. 그럼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과거 현재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 마음도 현재 마음도 미래 마음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아니세요. 지금 처녀 때, 시집 올 때, 연애할 때 생각하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 남자가 원수보다 배기 싫어.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마음이 그게 과거 마음일까? 지금 마음이냐? 무슨 이해 가죠? 그래서 과거 마음, 지금 마음, 미래 마음은 구분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몸은 구분되어 있죠? 어, 그럼 몸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전생에 소였구나. 저 사람 전생에 노동자였구나. 저 사람 전생에 학자였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주 재벌의 이근희 아들 이재용을 딱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이 전생에 뭐 했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귀해 보이지? 천해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점잖죠? 그러니까 전생에 그 애의 모습에 별 변동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쌍판이 전생이야. 그러면 그 전생이 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볼 수가 있는 거야. 몸은 볼 수 있어요. 마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있는 이상 속에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나?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나와 있는데 뭐로 마음 속에 들어가? 맞아, 맞아. 응? 나와 있잖아. 벌써 여기 어떤 사람 딱 내가 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지 않던가? 맞든가 안 맞든가? 딱딱 맞아요. 어, 저 사람은 전생에 선생한 사람이야. 어,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태어나? 꼬장꼬장하게 태어나지. 당신 시장 갔다가 몇 분에 갔는데 지금 오나? 시간이 몇 시야? 요래요. 전생에 선생한 사람이야. 전생에 노동판에 있던 사람은요 마누라 보고 여보 당신 시장 갔다 왜 이제 와 이런 말 안 해. 왜? 시계가 지겨워. 왜? 노동을 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뭐 그냥 시계 보는 게 전혀 기분 나쁜 거야. 노동하니까 시간이 안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노동하던 사람은 시계에 관심이 없어. 근데 전생에 선생하던 사람은 야 빨리 왜 종이 안 끝나 땡 수업 끝 다시 또 시계 탁 봐야 수업 시작. 시계에 아주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와서 시간 관념이 철저해. 시계 차고 다녀. 맞겠어 안 맞겠어요? 어, 그러니까 전생에 뭐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돌 때 뭐 뭘 집어들면 잡죠? 아기가 이렇게 잡죠?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연관이 있는 걸 잡잖아. 그러면 그의 얼굴 보면 그 물건과 그의 얼굴이 비슷해. 일체 돈을 잡는 애는 수전도 같이 생겼어. 돈 좋아하게 생겼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무하다. 인간은 저것이 이러면서 이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이게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것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금불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죠. 이런 식으로 목불이 결국은 불을 못 이기고 이불이 물을 못 이기고 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이 종교의 모든 행태는 다 상대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만 석가모니는 무아, 그 다음에 열반, 정강 열반, 해탈보리, 반야, 삼매, 무아, 성불, 이런 단계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부처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또 뭐라느냐, 모두 부처인데 부처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이 말을 여러분한테 서두해 주냐, 여러분들이 그 불교와 기독교의 그 말에서 중심을 잡아야 돼. 전 우리가 말하는 대순진리나 뭐 정산도나 불교나 유대교나 이런 종교에서 46가지 종교에서 중심을 잡으면 흑행영이가 보여. 알겠죠? 그래서 깨달아서 무아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없어진다. 이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자기를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 자기의 네 가지가 뭐죠? 자기의 네 가지? 오온의 오온 알죠? 오온의 자기가 있다고 그래. 오온의 아가 있어요. 색소상행식. 오온을 느끼는 자기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희노애락 애호욕 알죠? 정을 느끼는 자기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성을 느끼는 자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아상이 자기가 다 무로 돌아가서 사실은 저것이 있으니까 이게 있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거는 사물에는 적용돼요. 인간에 적용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인간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물과 같이 취급하는 게 불교 사상이에요. 저 양동이가 있으니까 소치 있다, 저게 있으니까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모든 사람을 보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유한 자기 자신의 영혼은 여기에 마지막에 자기는 세 번째 자기가 뭐냐면은 이 세 번째 자기가 영혼의 자기야. 영혼. 영. 영혼의 자기란 말이야. 이 영혼의 자기는 또 뭐냐? 죽을 때 보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 아들 보고, 야, 부산서 내려와라. 아버지 죽을 것 같으다. 엄마 언제 죽을 것 같으다. 자기가 불러. 그럴 때 자기가 한 서너 번 정도 자기 몸을 벗어나서 자기를 봐. 자기가 누워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저쪽에서 누가 만나러 사람이 와. 이런 게 보여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뭐야? 영혼의 자기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내가 왜 저 누워 있냐? 근데 저 아들님이 저기서 울고 있네. 예, 이러고 있는데 아들은 울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 하는 말은 이상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 그러냐? 야, 아빠가 가야 되겠다. 막 이래요. 그럼 이게 이제
사후 세계가 오는 거야. 알겠죠? 그때는 영혼의 자기로 돌아가. 영혼의 자기가 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 내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있어? 이렇게. 그때 자기는 자기 몸을 바깥에서 봐요.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다 깨어난 사람 있어. 안 죽고 깨어난 사람 있다니까. 응? 의사 도움으로. 여자가 애 낳다가 피를 엄마 열려가지고 딱 비몽사몽이 됐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거야. 그리고 애기가 거기 탯줄이 안 끊겼어. 그리고 엄마가 비몽사몽 안에 그걸 봤잖아. 그럼 애가 죽을 것 같거든. 어머, 내가 애기 탯줄도 안 끊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어머, 내가 애기를 낳고 있잖아.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엄마는 뭐야? 혼이 나가고 있는 거야. 혼이 몸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야. 왜? 피를 엄마에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보는 거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이미 아기가 그래 있으니까 불쌍하잖아. 나중에 죽어가지고 귀신으로 돼가지고 절대 그 집을 떠나지 못한.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자기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이 아라는 것, 나라는 것은 이렇게 막 오온의 색수상행식 막 집착의 자기가 있어요. 이 색수상행은 집착의 자기야. 이런 거는 응? 응? 감정 칠정의 희노애락 애호욕 일곱 가지의 정의 자기가 있어. 이성의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자기. 이런 자기를 해탈하면은 분명히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탈해서 부처 된 사람 있나?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이제 이해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다니는 독자적인 독립된 영혼체예요. 백궁에서 영혼 만드는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영혼을 만들어내서 임신한 전 우주에 임신한 사람들한테 영혼을 탁탁 송신해요. 그 송신 담당도 있어. 백궁에 가면은 그러면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탁 뱉는데 검은 용이 들어와. 검은 용이 자기 배로 싹 들어오는 거야. 옆구리로. 그러면 용은 용인데 왜 검은 게 들어와?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속으로 걱정을 해. 야, 용은 용인데 좀 청룡이 들어오니 그러지 왜 시커먼 용이 들어올까? 그러면 애 키우는 내내 걱정을 하는. 그 애 커서 뭐 하는가 보면 알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급수가 딱 정해져서 와, 자기 업장에 따라서. 근데 그 검은 용이 자기 원수야. 자기가 그 잘 나가는 사람, 내일 모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그 직전에 모함을 해가지고 끄집어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업을 받아 안 받아? 그 자가 백궁에서 너는 이 사람과의 원한이 있구나. 그 빚을 갚아라. 그리고 배에다 탁 넣어줘버려. 그러면 임신했는데 그게 톡 들어와버려. 내 말 이해가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우주라니까. 그럼 그 애 나와가지고 그냥 맨날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 애가 막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집구석을 초토화시켜버려. 알겠죠? 자기가 옛날에 전생에 막 남 협잡해가 남 끄집어 내리고 막 사기쳐서 그 돈이나 뜯어내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것에 천배 만배 몇천억 배를 받는 거야. 예외가 없어. 만약에 석가모니대로 무화가 됐다. 모든 인간은 저것이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니까 저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무화가 됐다면 사람 죽여놓고 무화로 들어가 버리지. 맞아 맞아. 그냥 사람 죽여놓고 나는 책임이 없다. 나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나가봐. 그 아버지가 피해본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건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이 따라다니는 게 자유의지야. 그걸 확실히 알아놔야 됩니다. 이 어젯장께 종교를 믿는 자들이 어젯장께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엄격히 자기의 잘못을 영원토록 따라다녀.